네, 야구의 본질을 쫓는 야구 코치 사이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6년 동안 LA 다저스 라디오 해설을 하면서 매일같이 다저스 스타디움에 갔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야구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유명한 타격 코치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묻길 왜 한국 선수들은 타격폼이 다 똑같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짧은 지식으로 한국은 타격 메커니즘, 피칭 메커니즘을 기본기로 간주하고 야구를 시작할 때부터 정형화된 모션으로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의 답변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어떠한 정해진 틀 안에 가둬두면 오히려 근육의 자유로운 움직임에 방해가 될수 있다고. 사람의 머릿속엔요,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 몸은 파워를, 힘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 의견에 100%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어린 친구들은 물론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이 자세 교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어떠한 틀 안에 지도자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모션 안에 선수를 가둬두지 않아요. 미국에서는요, 지도자가 본인의 야구의 철학에 입각하여 본인에게 도움되는 모션, 한두 가지 모션을 추가하거나 교정할 뿐입니다. 심지어 그 동작이 안 나와도 훈련 시간 내내 잔소리하면서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그 선수를 응원해주죠. 자, 메커니즘은요, 여러분들이 야구를 그만두는 날까지 조율하고 교정하고 개선하는 야구 인생 내내 완성되지 않는 가장 고급 기술입니다. 기본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자세가 이쁜 선수들 보면 기본기가 좋다. 기본기가 잘 되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저는요, 결국에는 이런 인식이 선수들의 앞날을 망치게 된다 생각합니다. 자세가 잘안 나오는 친구는요, 지도자와 부모님의 잔소리에 질려서 야구에 대한 재미를 다 잃어갈 것이고, 동작이 잘 나오는 친구는 조금씩 자기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나중에는 도태될 가능성이 커질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기라 함은 야구를 사랑하고, 본인의 목적이 확고하고 힘든 훈련을 피하지 않고 유연성, 밸런스, 파워를 어느 선수와 견주어 봐도 뒤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기본기고 워크엣식입니다.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도 가장 고급 기술인 메커니즘을 야구 경력 초반에 완성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자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이제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선수들 조금만 더 즐겁게 야구 훈련할 수 있게 조금만 더 노력해 봅시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전거근과 능형근의 가동성이 잘 나올수록 그 가동성이 안정되게 붙잡을수록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훈련할 수 있는 트레이닝법을 알아야겠죠? 자, 이제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모든 게 나오는 시대예요. 메이저리거라고 특별한 장비를 쓰거나 그들만의 특별한 운동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 근육이 어떻게 쓰는지 본인이 알고 그 목적이 분명하면 그것만으로도 메이저 리거들이 하는 특별한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무조건 힘들게 이유도 모른 채 개수만 채우는 그런 훈련 말고요. 분명하게 가동성과 안정성에 그 목적을 두고 훈련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동성, 레인지 오브 모션 혹은 모빌리티라고 하고요. 본인이 통제할 수 있으면서 늘어나거나 수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집에서 할수 있는 몇 가지 운동을 보여주겠습니다. 같은 운동이라도요, 보수나 짐볼 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정성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불안정할수록 이 안정근과 기랑근을 더욱더 많이 쓰기 때문이죠. 이 전거근과 능형근의 가동성 운동은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해당되는 근육이 이 세퍼레이션, 분리 동작이라고 하죠. 버티면서 진행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사회인 야구 선수들을 레슨하고 있지만요, 실력이 가장 빨리 느는 그룹은 피지컬 능력이 발달된 사람들입니다. 기본기를 착각하지 마세요. 야구를 사랑하고 훈련을 좋아하고 기초 체력을 키워두면 또 그것이 기본기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실력이 꼽힐 날이 올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